안녕하세요. 지금 토요일 날인가요? 예, 좋은 소식이 하나 와서 급히 방송을 한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그 좋은 소식이 나왔죠. 미중 무역 전쟁의 스몰 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중 실질적 1단계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일은 뭐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예,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졌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저 60일을 통과하면서 추세를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코스닥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연속돼서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스몰 딜이 1단계 합의를 해서 대중국 관세가 25%에서 30% 인상에 대한 것을 연기하기로 했고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확대를 증가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의가 스몰 딜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산업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위안화에 대한 환율, 요즘 위안화가 돼서 위안화의 그 환율 개입 문제를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 지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스몰 딜로다가 일단 관세 인상에 대한 규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고 스몰 딜로 농산물을 추가 합의를 해서 더 추가 사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이 상승을 한 모습이 보여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를 한번 해외 현재를 봐야 되겠죠. 현재를 보면 다우지수 강하게 올라왔고요. 나스닥 강하게 올라왔고 3위부터 나갔고요. 특히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고 나가 있다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전고점을 내일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담도 삼성전자가 가면 당연히 쌍두마차인 하이닉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죠? 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양봉을 내놓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행진하는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제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역시 강하게 지금 상당히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에 삼성전자가 나간다 그러면 나갈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것들이 여러분이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삼성전자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또 유니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KC텍이라든지 얘들만 나갈까요? 솔브레인, 그죠? 이제 또 조정받았던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 다 이런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될지 내일 분명히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반도체 종목은 당연히 아직은 더갈 것으로 봐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수익이 점점 커지죠. 어우, 삼성전자 사지 말고 제말 듣고 동진세미캠을 샀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갔나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걸 볼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162%가 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에서 얼마 나갔나요? 예, 삼성전자가 예, 저점에서 지금 예, 기껏해 봤자 30% 나갔나요? 네, 30% 나갔습니다. 예, 30% 나갔는데 162%가 나갔으니까 역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팔아서 다른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고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고 안목을 키우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시장은 이제 조금은 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선행지수가 거꾸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98.3인가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종목 자체는 굉장히 지금 지수는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쨌든 또 하나가 이제 소식이 나온 것이 일본과 WTO의 제소를 9월 11일 날 했죠. 그래서 한일 무역 분쟁이 제소 이후에 양재 합의 기간을 60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일단 1차로 결국 뭐죠? 다른 나라를 개입시켜서 중재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일본이 반대하면서 결국 1차 양재 합의 기간은 일단 뭐죠? 결렬됐죠. 합의하라고 그랬는데 결렬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은 뭐냐면 자 이제 코롱 티슈진이 개선 기간을 12개월 동안 주면서 코롱 티슈진이 당분간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이제 더 얘기해 주면은 지금 사모펀드에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 운영이 펀드 자금 추가 환매를 2,600억을 중단 검토라면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 환매 금지가 8,800억 대. 제2의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제2의 DLF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투자를 권유해서 판매했던 DLF에 이어 쇼크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갈 것으로 봅니다. 자 거기다가 바이오 이렇게 아이테크 IT 종목이 이오테크닉스는 잘 가고 있죠. 이오테크닉스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안 사도 여기 샀다면 여러분은 점점 강하게 들고 바닥에서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예, 140. 동진세미캡만큼은 못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좋다. 이런 걸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고요. 당분간 그래서 IT가 좋은 소식이 여러분한테 줄수 있는 팁이 됐었고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 위안화, 그 다음에 환율 개입 문제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면서 시장은 좋은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어쨌든 일본이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요. 우리나라 불매운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슈퍼마켓에서 결국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피난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식료품의 그죠? 일회용 식료품을 다 사라지는데 대한민국의 신라면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의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그렇게 안산 걸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 차를 너무 사주지 말아야 된다 그랬다가 굉장히 60년대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에다 많은 갖다 돈을 갖다가 퍼줄 정도로 뭐죠?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 국가였었죠, 일본한테. 이번에 그래서, 뭐죠? 최소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그래도 그나마 적자가 많이, 그죠? 완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전부터입니다. 자, 일본의 반도체 무역 제소, WTO에 제소한 거에 대한 뭔가가 제스처로다가 지금 5번에 걸쳐서 수출이 허가됐나요? 예, 그것은 다 쇼가 아니야. 이렇게 한국에 대해 엄청나게 뒤로 규제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벌어지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역시 뭐냐 하면,
중장기 보고서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중공업주입니다. IT는 물론 지금 단기로 당장 갈 가능성도 있지만 끊임없는 그 중공업주를 갖다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면 상당히 좋겠다. 대우조선에서 LNG 운반선 두 척 수주 4,465개 미주 지역에서 수주를 했죠. 또 거기다가 잠수한 국방 우리나라 국방으로다가 잠수한 1척이 또 1조 1,130억의 수주. 이미 대우조선의 양은 인도네시아에다가 지금 6척인가요? 예, 잠수함을 수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제 카타르에 대한 굉장히 이제 40척 일단 뭐 우선입니다. 거기에 뭐 그 다음에 노후된 거 제거한다 그러면 완전 100척이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서히 되면 내년 후년 정도에는 좋은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매수해서 가는 전략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유료방송에서 뭔가가 예, 여러분이 팁을 받고 싶다면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그 이지스함 수주를 6,700억 규모로다가 한 전략이 최근에 언제냐면 날짜가 예. 금요일 날인가요? 예. 금요일 날 이미 대통령이 그 해양수산 신산업 핵심 전략으로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 선박, 첨단 해양 장비 등 해양 에너지, 수중 로봇과 조류 발전 시스템으로 해서 충남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의 LNG 선박 그죠? 역시 황금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했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미 알려드렸듯이 프랑스에서 무려 9척인가요? 예, 그 1800 얼마예요? 보통 20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그 가스배를 갖다가 중국에 수주했는데 9척을 지금 인도를 금년 초에 하기로 해놓고 연장시켜서 내년 아니 후년까지도 연장이 돼 있죠. 이것이 아마 이제 프랑스에서는 다시 예, 중국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LNG 선박에 대한 수혜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펀더멘털을 잘 판단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간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팁을 드리니까요. 아유 좀 더 전문가님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초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엑소원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짧게나마 유료방송 시간이 이제 10분뿐이 안 남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팁을 드리니까 내일은 좋은 수익으로 이제 반도체가 강력하게 가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를 보면서 진짜 IT가 삼성전자가 나가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력하게 전고점 돌파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자,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 팁으로 생각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예,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